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외투쌤의 영어 수업의 외투쌤입니다. 오늘은 단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쌤이 대치동에서 13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의 수능 영어 점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단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점수가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이시라면 단어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될까요? 서점에 가셔서 단어장의 종이를 한번 보세요. 무지하게 많죠. 누가 어떤 단어를 외워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쌤이 2015년도에 대치동에서 몸담고 있었던 학원에서 단어장을 만들어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쌤 고민도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적은 수의 단어를 외우게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점수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던 거죠. 자, 그때 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단어장을 한 권씩 샀어요. 총 6권을 사가지고 그 6권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게 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단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이 6권이 모두 갖고 있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5권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그 다음으로 외우게 하고 4권, 3권 이렇게 쭉쭉쭉 나가서 한 권에만 들어가 있는 단어까지 모두 추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0여 개의 단어가 추려졌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박이 났습니다. 실제로 고3 학생 중에 쌤이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는데 재작년도에 이 단어를 가지고 외웠던 학생이 6월 모평에서 그 친구가 64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4등급이었죠. 근데 당해 수능에서 이 친구가 92점으로 1등급이 나와서 교대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단어들을 모아놓은 그 단어장을 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란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이거 쭉 뽑으셔서요. 뜻하고 표제어하고 쭉 외워주시면 되고 한 1900개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잡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으시고 그 안에 외워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각 출판사를 대표하는 가장 잘 팔리는 단어장을 쓴 그 단어의 전문가가 6명이 모여서 그 단어장 중에 어떤 단어를 먼저 외워야 되는지 그 가장 우선 외워야 되는 단어를 소개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3 학생이시라면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지금 수능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계신 고1, 2 학생분이시라면 꼼꼼하게 어떤 단어를 외워야 할지 고민 없이 외울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린트하셔서 열심히 외워주시고 얼마나 점수 올랐는지 댓글로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